한달아, 너 여기 왜 왔어? 아니, 왜 허락도 없이 남의 숙소를 찾아와? 아까는 무슨 상황이야? 왜 말들을 그렇게 해? 그냥 장난치는 거야. 그게 장난이라고? 별거 아니니까 오늘은 그냥 가. 로씨, 그냥 나한테 얘기해줘. 혹시 언니들이랑 싸웠어? 아니면 언니들이 괴롭혀? 아니니까 그냥 가라고! 오롯이! 그러게 왜 갑자기 숙소를 찾아와? 핸드폰 그냥 회사에 맡기면 되잖아. 왜 이렇게 멋대로야? 왜? 왜 내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네 맘대로 와서 사람 비참하게 만들어, 왜? 싸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라고. 나 들어가 봐야 돼. 그냥 가라고? 싫어. 안 가. 너도 가지 마. 진짜. 네 맘대로 해, 그럼. 나 들어갈 거야. 싸운 거 아니라고? 아무것도 아니라고? 너 왜 자꾸 나한테 거짓말해? 루시, 너 내가 진짜 바본 줄 알아?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아? 이것도 아, 좀 제발. 너는 날 진짜 친구로 생각하긴 했어? 네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고 네가 말하는 것만 믿고 기다려야 돼? 그렇잖아. 넌 항상 이쁘고 밝은 아이돌 로시가 좋은 거 아니야? 뭐라고? 그런 하루가 있다. 신한테 뒤통수 세게 얻어맞는 하루. 여태껏 믿고 있었던 서로의 입장들이 뒤틀리는 날. 내가 좋아했던 사람의 모습이 나에게 칼이 되어 돌아오는 그런 날. 나는 우리가 진짜 친구인 줄 알았어. 언니, 언니 그게 아니야. 그래, 너 평생 그렇게 있어. 이쁘고 밝은 아이돌 로시로 평생 그렇게. 아무도 너 이해해주는 거 원하지도 말고 마음 열지도 말고 그렇게. 그렇게 너 혼자 힘들고 아픈 거 다 짊어지고 너 혼자 잘나게 살아!